오케이. 계속 합시다. 독일인의 게임방에 환영합니다. 여기 허브에 도착했는데 한번 여기 정말 높은 곳이네. 맞아, 이 레이지 난간을 추가해줘. 레이지가 좋아하지로 한건 그런 많은 레이지라니. 즈베이거 레이저군. 누가 이렇게 빨리 읽을 수 있네? 여러분, 그거는 읽어야 돼요. 전이 부분은 아마 못 읽어요. 이렇게 빨리 못 읽어서. 이곳에 있는 대부분 플레이어는 너처럼 신입일 거야. 베테랑들은 보통 이 부분을 넘기거든. 초심자의 다리 중세 번째 스테이지에 도달할 걸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도착한 곳은 마지막 대기실입니다. 이곳에서 쉬거나 경치를 구경하셔도 됩니다. 준비되면 반대편 끝에 있는 텔레포터로 이동해 마지막 스테이지에 들어가세요. 그닥. 나이스. 여기 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앉을 수 있을까? 아닌데. 이 친구랑 얘기할 순 없어요. 겁먹을 필요 없어. 난 높은 곳은 무서워하는 거 알잖아. 이 게임이야 위험하지 않다고. 알아. 근처 너무 진짜 같아서. 나도 시간 좀 줘. 알겠어. 없이도 안타깝기도 그런 길을 좀 느리게 해주는 그런 옵션이 없어요. 이거 좀 아쉬워요. 이 친구는 그냥 서 있어. 하이. 여러분은 다양한 퍼즐과 전투 상황을 여러분 그거 읽어봤죠? 잘못했어. 안녕? 오! 안녕? 왜 그래? 인사하더니 왜 말을 안 해? 이상한 아이네. 미안, 네가 싫어는 했군. 여기 경치를 보러 왔나봐. 참 멋있지? 저기 보이는 땅 전체가 크로스월드야. 사람들은 저걸 크루아상이라고 부르지. 탕이 그렇게 생겼거든. 노이스. 미안, 네가 이런 걸못 봤네. 안녕. 봉주르? 봉주르? 너도 이곳이 처음이야? 그런데 널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럼 네 다음 차례에서 따라왔단 말이야? 그떡? 허, 튜토리얼 빨리 끝났구나. 하지만 나도 감자 봤어. 마지막 튜토리얼 스테이지에서는 날 이기지 못할 거야. 끝에서 만나자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 허, 이따 봐. 도망가지 마. 굉장히 승부욕이 있는 친구네. 이 친구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바다가 눈 닿은 데까지. 이 아래 바다. 이거는 진짜 어이없어요. 누가 이거 이렇게 읽을 수 있을까? 전 이미 이 게임을 만든 사람들한테 트위터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근데 이거는 바꾸지 않을 거라고. 아마 그다지 중요한 얘기가 아니 나올 거야. 마지막 스테이지로 들어가려면 빨간색 텔레포터를 판 위에 써주세요. 알았습니다. 근데 먼저 여기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한번 초보자 던전 3으로 가자. 당신 누구야? 아바타 조기화죠.
welcome. 환영 표시를 주고 했나 보네. 친절하기도 하셔라. 조금 전에 본 빨간 머리 오관사를 찾고 있는 거야? 어. 아쉽지만 이곳에는 없을 거야. 각 플레이어에게는 각자를 위해 생성된 방이 배정돼. 그렇군요. 허. 앞으로 가면 다양한 퍼즐을 만나게 될 거야. 퍼즐을 뿔 때 다른 플레이어들이 너를 방해하면 좋지 않겠지? 그러니까 누가 가장 빠르지는 오로지 자신의 기록으로만 비교한 거야. 그렇군요. 우리 퍼즐을 풀어야 되네요. 무슨 퍼즐인가? 좋아, 레아. 난 잠시 자리 좀 비울게. 제트와 칼라에게 연락해서 그 파란 녀석은 조사해 보려고. 너 혼자서도 괜찮을 거야. 나중에 보자. 안녕. 단어를 추가해 줄 방법도 찾아봐 줄게.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맞을 때 그럼 그냥 여기 써 있고 이렇게 합시다. 나이스, 퍼즐 풀렸어. 똑똑하니까. 하. 하. 아, 잠깐만. 여기로 점프하고 그리고 지금 하, 똑똑하니까. 나갑시다. 잘 됐어. 오, 여기는 좀 오케이. 하, 이렇게 해야 되네. 잘 됐어. 오케이, 오케이. 아마 뭐 해야 하겠네. 아닌데. 여기 올라가야 되죠. 여기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 아닌데. 잠깐만. 하, 혹시 이것도 도움이 안 되네. 이렇게 하면 되나? 됐어요? 아, 올라갈 수 있네. 나이스. 오케이. 아마 이렇게 빵. 아, 잘렸다. 아유, 이거 좀 복잡해 보여요. 오, 사원방. 싸우자. 땅땅땅땅땅. 거의 다 잡았어. 빡빡빡. 당신도 빡빡빵. 그 싸움이 끝난 다음에 그 줌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건 뭐야? 난리자. 퀵 메뉴. 퀵 메뉴가 발송되었습니다. 알았어, 감사합니다. 아, 퀵 메뉴를 열면 L2를 누르고 있으세요. 누르고 있었어요? 하, 오케이. 알겠어. 아이템 소모하기, 맵 열기, 환경 조사하기. 하, 오케이. 이게 뭐야? 아, 이건 루트? 루트인가? 샌드위치 3개 받았어. 그린 리프티. 그린 리프티? 아, 조금 쓰지만 상당히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아, HP 회복. 그린 리프티. 리프 뭐야? 리프? 샌드위치 무엇인지 알지만 리프 그건 영어인가? 공 리셔? 리프티? 그게 다른 거 뭐? 이거 뭐야? 아, 상자다. 맛있는 샌드위치 몇 개가 들어 있었어. 아,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이건 그냥 맵이네. 괜찮은데? 근데 월드맵스 댐프 설정? 그냥 약간 닌텐도 게임? 젤다 그 새로운 젤다 게임처럼? 그건 어떻게? 전기가 없애고 싶어요.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뒤로? 아, 오케이. 다음 레벨로 갑시다. 우리 퍼즐을 좀 깨야 돼. 아이고. 다 잡았어. 뭐 그다지 어렵지 않았어. 근데 아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오! 벽인 줄 알았어요. 나이스. 그림 많은지 모르겠지만. 나안 되네. 이렇게 해야 할것 같다. 다 나이스. 잘했어요. 여기 있네. 오케이 이해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되네? 그쪽으로? 그럴 것 같아요. 아이고! 큰일이네. 이해했어요. 여기 한번 다시 서야 되네. 지금 나갈 수 있어. 잘못했어. 한 번만 섰어야 했어. 근데 뭐 지금 이 퍼즐을 어떻게 풀을 수 있는지 알죠? 한번 다시 나가고. 여기 나갑시다. 잘됐어. 여기 뭐 있을까? 레벨 4? 이 친구 그냥 잡았어. 거기 더 많이 있네. 됐어? 잘 됐네.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네. 근데 여기 나갈 곳이 있어요. 나이스. 이렇게 해야 되네? 안 되는데? 그거 아마 공격해야 된. 거의 들어갔었어요. 나이스, 잘했어. 지금은 아마 여기 들어가야 되네요.
여기랑 nice. 빠빠빠빠빠빠. 아마 아 여기서 어 거의 딱딱 딱, 점프 nice. 오 이거 좀 복잡해 보였네 보여요. 아니면 그냥 아, 다 멈추어요? 근데 거기로 점프할 순 없어. 잠깐만 혹시 아닌데 잠깐만 어떻게 하 올라갈 순 없지. 제 생각으로는 전 여기 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엔 여기 올라갈 수 있고. 하지만 아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되죠. 하하하. 나이스 잘했어. 생각보다 쉬웠어요. 싸움 방이네. 그쵸? 오. 잘못 눌렀어? 저 아직 그. 다 붙잡았어. 아, 오케이. 다 잡았다. 나이스. 계속 가자. 아. 아닌데? 아닌데? 좀 걸렸네. 아. 올라갈 수 있어? 나이스. 다음 레벨로. 오케이. 갔다 왔어. 안녕. 제트바 카라가 안부 전해주래. MS 솔라는 전부 전처럼 돌아왔어. 그 파란 녀석의 흔적은 남지 않았어. 허. 그 녀석에 관한 정보도 알아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공식 게임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인 것 게 분명해. 정규 플레이어가 크로스월드를 떠나 이렇게나 난폭하게 굴 수 있을 리가 없어. 분명 뭐가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 거야. 그거 너를 알고 있던 건 말한 것도 없고. 그거 너를 알고 있던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거 너를 알고 있던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거 왜 갑자기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레아를 알고 있단 뜻이에요? 아니요, 알고 있단 거 모르는 것이에요. 아마도 내 기억이 이 모든 일에 해답이 될지도 몰라. 아무튼 이 일에 대해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우리의 목표는 그저 크로스월드를 플레이하는 거니까. 맞아. 그리고 벌써 퀘 진행했다고. 그럼 계속하자. 알았어. 무슨 버스일걸? 그거 뭐지? 아니 그냥 레벨 올라간 거야? 캐릭터 메뉴가 발송되었습니다. 캐릭터 메뉴를 열면 그 큰 버튼을 누르세요.
인벤토리를 확인해 선호하는 아이템을 선택하세요. 장비, 전투에 대비하기 위해 아이템을 작성하세요. 잠깐만 한번 퀘스트? 퀘스트 아직 없어? 이거 뭔데? 장비. 아이고, 이거 봐. 스탯스가 많아. 조항, 조항, 조항. 그 초록색 조항이 뭘까? 도끼인가? 포커스. 포커스? 방어력, 공격력, 최대 HP. 오케이, 그거는 다 알아요. 플레이어 장비. 머리, 오른팔, 왼팔, 몸통, 다리. 아이고, 읽기가 좀 어렵네요. 글자 스타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더보기? 하3? 모디파이어도 있네. 스탯스 최대 HP입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데미지의 정도와 회복률을 좋아합니다. 공격력, 방어력, 오케이, 포커스만. 치명타, 회직, SP, 상태 이상 및 대시 무적 확률을 정합니다. 대시 무적. 대시할 때 공격 피하는? 그런 거인가? 무적이 뭐요? 잠깐만, 한번 확인해야 돼요. 무적이 무엇인지 한번 사전에 찾아야 돼요. 잠깐만. 오래 안 걸릴 거예요. 그냥 사전 무적 무엇일까? Invincibility. 오케이. 그럼 열기 속성에 냉기 속성에 전기 속성에 파동 속성에 파동 속성에 그것도 뭔지 몰라요. 파동 독인 줄 알았지만 파동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사건. 음파 무슨 쇼크? 크라이시스 쇼크? 오케이. 인벤토리 샌드위치만 있어요. 소드, 머리, 몸통, 다리, 거래? 거래. 오케이. 중요 아이템. 신규 새로운 아이템. 그쵸? 모르겠어. 스탯스. 오케이. 저장. 오케이. 박스를 받았어. 초보자 벨트. 오, 우리 초보자 벨트, 초보자 부츠, 초보자 블레이드, 초보자 모자. 장착할 수 있어? 오케이. 장비로 갑시다. 머리, 초보자 모자. 오른팔 초보자 블레이드. 초보자 블레이드 두개 있어? 몸통 초보자 벨트, 그 초보자 부츠. 뭐 스탯 조금 올라갔어. 근데 캐릭터 계속 똑같아 보여요. 뭐 괜찮아요. 인디 게임이어서. 오, 이건 좀 이건 영 많이 공격한 다음에 오그 이게 무슨 말 했어? 갑자기 여기 친구들이 많이 오네. 나이스, 그럼 다 잡을 수 있어. 오, 회복 좀더 받고. 됐어? 됐어. 레벨업. 최대 HP 포커스 플러스 1. 그럼 스태치는 저절로 올라갔네. 그럼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네. 나이스. 벌써 레벨 3인가? 이상하네. 이쯤이면 각 레벨 2가 되었어야 적적적 적, 적,
정상일 텐데 어디 저기 더 추가되었나? 어디에 저기 더 추가되었나? 전 그냥 너무 특별한 사람이어서 레벨도 빨리 올라가요. 그거지 말이에요. 빡빡빡. 아. 오케이, 잠깐만. 이거 바꿀 수 있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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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했어. 이해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거기로 점프할 순 없지. 오, 엄청 많아요. 하. 나 똑똑하니까. 오, 그거 아니었어. 그냥 이렇게 가면 돼. 아, 이 사운드트랙이 마음에 들어요. 온다. 버스인가? 버스처럼 보이는데. 와. 공격 모드 실행? 그거 좀 별로네. 아, 오케이, 그건 좀 조심해야 되네. 오케이, 그냥 공격 모드 할 때 이렇게 해야 하네. 잘했어요. 방어 모드 실행? 방어 모드 실행. 방어 모드를 어떻게 깨요? 아, 방어 막 박을. 근데 잡을 수 있어요. 아, 봤어요, 봤어요. 나이스. 뿅뿅뿅. 방어력 뭐죠? 방어막 파괴. 지금 잡았죠? 잡았어요. 나이스. 컴플리트. 레벨 3. 아니, 레벨 4. 아하. 노이스. 정말 잘했어.
다음 에피소드 봐요. 한번 재밌었다면 한번 구독해 주세요. 큰 도움이 돼요. 바이바이.